안녕하세요. 필리핀이 중국의 의견과 계속적으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38회 카다야완 축제 기간인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다바오 시티 전역에 총기 소지가 금지됩니다. 경찰, 군, 근무 중인 사법기관 요원 등만 총기 소지가 허가됩니다. 축제 기간 동안 길거리 춤, 문화축제, 콘서트, 퍼레이드 등이 진행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마긴다나오에 있는 코타바토 공항 운영이 8월 19일 재개되었습니다. 활주로 보수공사를 마쳤습니다. 추가적인 보수공사는 공항 운영과 함께 계속됩니다. 지난 6월 21일 공항 활주로 운영이 공사로 중단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루즈벨트역으로 불리던 LRT원역이 페르난도 포 주니어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필리핀 영화의 왕으로 불렸고 현 상원의원 그레이스 포의 아버지이고 아로요 대통령과 대선에서 경쟁했던 후보였습니다. 이는 전임 두테르테 대통령이 2021년 12월 역 이름 변경에 서명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 상원의원 베니그노 니노이 아키노 주니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마카티의 니노이 아키노 기념비에 모여서 그를 추모했습니다. 월요일 아키노 서거 40주년을 앞둔 행사였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진실을 수호하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저항한 용기를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 세대에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1983년 8월 21일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해외 근로자 복지국의 비콜 지역 페이스북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이 페이스북의 팔로잉을 끊고 계정을 차단하라고 공지했습니다. 또 새로운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공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발렌수엘라 시티의 일부 도로가 보수공사와 하수시설 업그레이드 공사로 일부 통제됩니다. 8월 21일에서 9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나바레트 스트리코너 MH 델필라로드 부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내무부는 마카티와 딱에게 지시해 다가오는 선거를 위해 선관위에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카티 관할에서 따깃시 관할로 이전되는 바랑가이에서의 선거를 말합니다. 선관위는 관할권 이전에 따른 선거인명부 재등록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선거는 10월 30일 치러집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필리핀이 아융인 숄에서 철수하고 좌초된 BRP 시에라 마드레도를 철거하기로 약속했다고 중국이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 대통령이자 현재 하원부의장인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는 자신은 대통령 재임 시에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그런 약속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게 전혀 한 일이 없습니다. 둘째로 나는 정부 요원들에게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적도 절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로요의 전 대변인이었던 리고베르토 티글라오는 그런 약속을 했던 것은 전임 조셉 에스트라다 대통령이었다고 말한 후에 나온 아로요의 언급입니다. 아로요 전 대통령은 BRP 시에라 마드레도에 대한 일련의 대화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트라다 캠프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진고이 에스트라다 상원의원은 필리핀이 그런 약속을 한다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도 이런 약속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NSC 역시 티글라오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따갈록 한마디. 코리아노 바시킴, 코리아노 바시킴. Let's repeat it again. 코리아노 바시킴, 코리아노 바시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필리핀 뉴스룸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뉴스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